좀 해주라. 아이 가난 숲. 가난 무슨 숲? 소탕원 숲. 나중에 줄게, 나중에. 언냐, 언냐, 언냐.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오고 천둥이 쳤잖아. 같이 먹으세요. 근데 갑자기 내 손을 왜 잡은 거야? 뭘 까먹어 그렇게? 어? 뭘 까먹냐고? 해바라기 씨. 내 좋아하는 건 당신이 먹고 있네 지금. 어? 맛있다. 차 한잔 먹을래? 한 잔 더. 맛있네 이게. 그러나 저는 지난번에 내가 친구 집에 갔는데 소탕면인가 몰라도 그거 참 맛있던데 그. 소탕은 순 말하는 거야? 아니면 면을 말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소탕원. 그. 숲이야. 숲이야 아니면. 숲. 그 안에 뭐 야채 들어갔다고 하는데. 야채 들어갔다고? 어. 배추랑 뭐 들어갔더나? 만옥인가? 만옥 들어갔어? 이건 소탕은 숲 맞네? 그래 맞아 그. 아이고 떨어졌다. 좀 해주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무뚝뚝하냐? 그게 아니고 미안하잖아 내가. 망하요라고 얘기를 해 그라. 망하요? 아이 가난 숲. 가난 무슨 숲? 소탕원 숲. 그래 알았어 그럼 해줄게. 그럼 그래 말하면 되지 뭘 또 그거 갖다가 해주라. 그럼 무뚝뚝하게 그럼 나는 섬 만들러 갈게. 벌써 가? 김 마시고 가야지. 아이 때가 있잖아. 가려고? 준비를 해야지 그거야. 금방 되나 재료가 있나 찾아봐야 되잖아.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말이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응? 알았어요. 나 가면서 이거 까먹었네. 이거 맛있다. 근데 맛있네 이거 보다. 많이 먹지 마 이거. 왜? 이거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가서 재료 찾아보고 그럼 준비하고 숲 만들게.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간다요. 네, 땡큐. 감사해요.
얘 좀 봐라. 왜 왔어? 럭키. 럭키 뼈다귀 먹고 싶어서 왔구만. 입맛 다시 고쳐놔. 하나 줄까? 럭키 어디 가? 럭키 이리 와, 한 개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이리 와, 자, 됐어. 땡구 데려와. 냄새 난 쪽으로 잡고 가. 아야, 아야, 럭키, 아야. 안 돼, 나중에 줄게, 나중에. 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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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냐. 놀고 와, 둘이. 지금 안 된다니까. 나중에 줄게. 밥까지 왔는데. 밥까지 왔어? 응. 왜 밥을 가져왔지? 밥이 필요 없는데 면인데. 그래? 밥 필요 없다고? 응. 왜? 원래 이거랑 밥이랑 같이 먹잖아. 아이, 이것만 먹어도 되지. 여기 있잖아 다. 아니, 그래? 면이. 이거 둘이 옮겨서 먹자. 응, 그래 옮기자. 원한 대로 먹. 자, 자. 아야. 원한 대로 옮겨. 힘도 아이고, 좋네. 무거워라. 힘도 좋네, 당신. 무거워 테이블에. 됐나? 됐다. 예, 의자 가져올게. 의자 가져와. 의자 가져올게. 왜
접시를 가져왔지? 접시에다 먹는 게 아니지. 접시에다 먹는 게 아니지. 그래? 뭐야 그러면? 국물이잖아. 아, 내가 잘못 가져왔구나. 아니, 괜찮아요. 자, 앉으세요. 있으니까 여기에다 떠먹으면 되니까. 앉으세요. 파를 잠깐 좀 올려. 그래? 파를 요리 뿌릴까? 파를 좀 뿌려야 돼. 뿌리는 거. 자, 내 젓가락 없다 이거. 응? 여기 있잖아. 아, 자, 그렇게 하면. 아,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 맛이 나나 안 나나 궁금하다. 빨리 좀 줘보세요. 제가 높은 것 같아. 기다려. 궁금하잖아. 얼른 먹어봐요. 그래? 우와. 이 맛이다. 이 맛이야? 어. 그래도. 국물 시원하네. 그래, 당신 게 맛있다, 저. 고맙네요. 맛있지, 당신께. 예. 근데 거기는 밥하고 같이 먹던데? 같이 먹어도 상관없어. 그래? 자기 취향이, 자기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면만 먹고 싶으면 면 먹고. 근데 당신은 젓가락이 이렇게 커. 조그만 게 없잖아. 아이고. 야, 궁금한 게 있다. 왜?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오고 천둥이 많이 쳤잖아. 그제? 근데 갑자기 당신 나를 손을 잡더라. 왜 잡았어? 어? 말해봐. 아니 그걸 또 말해야 돼. 날 천둥이 너무 쳐가지고. 어. 너무 무서운 거야. 야, 손 담으면은 너 안 무섭게 내가 손 담았지. 나도 그때 일어났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도 놀래가지고 그래도 막. 내만 놀랬단다. 갑자기 막 뻥뻥 하더라, 그죠? 응. 이야, 그 사람 이 생각했어. 손 잡으면 전기가 드르르 오는 줄 알았어. 전기통 하면 어찌긴데? 옆에 당신 보니까 그 핸드폰이 있더만. 그지? 그 전기통 하는 줄 알았어? 천둥치니까? 천둥쯤 하면 그 전기가 탁 와가지고 당신 몸을 통해서 나를 딱 드르르르. 됐잖아. 그래서 손 잡아주니까 기분 좋았어? 전기가 통하더라. 옛날 생각했지 내가. 진혼이냐? 옛날에 우리 안테나 돌릴 때 그죠? 안테나. 우리 아버지가 안테나에다가 손이 붙어버렸어. 전기에? 어. 내가 잡아보니까 전기가 막 통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상했나 봐. 이 사람들이 춤을 추나? 왜 춤을 추고 있냐?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내버렸잖아. 잘했네. 어머니가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살았네. 살았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무도 없었으면 다 죽었지. 이게. 그래. 계속 피가 마른다더라고. 그러니까 전기는 항상 조심해야 돼. 아. 아마 땅속으로 이렇게 전기 흘렀나 봐, 그게. 그래. 아이, 재밌지? 아이, 땀나, 땀나. 그래갖고 해피엔딩은 끝났네. 당연하지. 그럼 박수래. 박수, 박수, 박수. 고마워라. 헬로. 이야, 밥 먹자고. 미시나리스 미데레사 필리피나스. 살라마사 인형 서폴타. Please like and subscribe. See you next week.